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의 3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 강의는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입니다. 바로 문제 보시죠. ABCD의 선택지가 다 동사입니다. 뜻은 어때요? 다 똑같다고 그래. 자, 그러면 결국은 어법 문제라고 그래. 자, 그러면 수태시제를 따지라고 그래. 됐죠? 자, 그러시면 자,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고요. 자, 그러시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가 주어잖아요. The list가. 그죠? 자, 그리고 후 이하가 이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 볼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자, A, B, C, D의 선택지 중에 어때요? 수, 태, 시제를 여러분들이 따져 보셔야겠죠? 숫자를 따져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리스트가 주어입니다. of, er은 또 수식어이기 때문에 athlete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태 시제를 이제 따져보시는데 두 번째 태로 가겠습니다. 자, BPP는 예하태만 있죠. 나머지는 능동이라는 얘기예요. 시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미래이면서 동시에 진행이건 뭐든 상관없이 어차피 능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는 누가 봐도 타동사죠. 자, 그러므로 이하에 목적어가 있으면 B번을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아주 자연스럽게 B번으로 쓰시고 요거는 지금 수동능동까지만 따지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재빠르게 자 12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시험장이라면. 됐죠? 자, 그래서 해설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목록이죠. 자, 무엇의 목록입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록이랍니다. 근데 운동선수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야, willingly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 submit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통 제출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거의 98% 정도 제출하다로 쓰입니다. 그땐 타동사예요. 예, 그런데 자, 두 번째 자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자,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다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 왜 이 아이의 목적은 없지? Submit는 뭐뭐를 어디 어디에 제출하던데? 그래요. 자, 2번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출의 뜻이 아닌가 봐. 몰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대충 제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또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드럭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약물 검사가 되겠죠. 약물 검사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운동선수들의 목록이 자, 발견될 수가 있을 것이다. 찾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두 번째 서랍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캐비넷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1번의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명사이고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A번의 arrangement는 배치, 배열의 뜻도 있겠지만 정리정돈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러나 2번의 뜻으로 자, 준비, 마련의 뜻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수도 없이 강조를 여러분께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part 1을 벗어나게 되면 정답이 되더라도 2번의 뜻으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자,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시면 authorities 이렇게 돼 있죠.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authorities라고 하는 요 복수형이 되게 되면 물론 권위의 복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authorities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국 있죠. 이런 의미로 굉장히 잘 쓰이고요. 여러분들 그 authorize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자, authoriz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승인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authority라고 하는 명사가 되면 권위라고 하는 뜻과 authorities가 되면 당국으로 가는데요. 승인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authorization입니다. 따라서 authority와 authorization은 자, 의미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되는 자, 그런 유사한 의미의 명사가 되겠어요. 자,
기억 잘 하시고요. 정답이 아직 우리는 뭔지 몰라요. Ambitions라고 하는 단어는 알죠? 포부, 야망의 뜻이고 Achievement는 성취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Assistant는 조수, 비서죠. Sanders의 비서가 made all the travel blank니까 이거는 복합 명사가 됩니다. 여행에 무엇을 갖다가 했을까요? 모든 여행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녀의 자, 가족의 여행을 위한 거죠. 어디로 가요, 여행을? 바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올여름에. 자, 올여름 유럽으로 가는 그녀의 가족여행 있죠? 자, 가족여행을 위한 모든 여행 준비를 자, 비서가 다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문맥상 적절한 명사는 바로 arrangements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들 자, 지금 2번의 뜻으로 딱 정답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출제가 된 거니까 자, 안 틀리시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잘 맞추었을 것으로 자, 믿어 의심할까요? 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make는 평상시에 만들다의 뜻이지만 이하에 행위의 명사가 오게 되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뭐라 그랬죠? 행동이 없었는데 그 행동을 만들어내면 자, 하다라고 번역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 make all the travel arrangements는 모든 여행 준비를 만들어내다가 직역이고요. 자, 우리말로는 하다가 됩니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make an appointment, 시간 약속하다, make a call, 전화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revision, 수정하다, make a payment, 지불하다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표현이 있다고 그래. 자, 요즘 여러분들 그 개콘 보시나요? 예, 보시면 그 노우진 씨가 나오는 코너에 예, 뭐뭐 했다고 그래. 예,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122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123번 가보시면요.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문장의 동사가 지금 하나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 주어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뒤에 ever가 붙었건 안 붙었건 간에 안 돼요, 여러분들. ever가 붙으면, 자, 의문사가 붙으면, 그죠? 자, 저것이 의문사라고 불리우건 관계사라고 불리우건 간에 상관없이 절이 구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가 명사 절이 구성될 수 있으면 자, 후로 시작되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순수하게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품사로 따지면 who ever는 그죠? ever를 떼면 who는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who는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자, who 이하에 who가 이제 주어 역할을 겸하니까 동사부터 시작되는 절이 나와서 그 전체가 하나의 자, 문장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절이 명사절 자리에 나가면 의문사절이라고 하고 그 후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 명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ever만 붙은 거예요. ever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ever가 붙었건 안 붙었건 간에 구성은 똑같이 절이 와야 되고 그 전체가 덩어리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죠. somebody는 명사니까 가능하고 each other 서로서로기 때문에 가능하고 no one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명사 어휘 문제로 골라내셔야겠죠? 자, is allowed. 허용됩니다. 무엇을 허용받습니까? 바로 re-entry. 자,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Denver Performing Arts Center. 자, 이곳으로의 재진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허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가 없이는? 자, 바로 without 이하가 없이는. without이 뭐예요? 바로 ticket, stop 되겠습니다. 자, stop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ticket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자, ticket이 바로 어떤 ticket입니까? 바로 그날 밤의 performance, 공연이에요. 자, 공연을 위한 ticket이 없으면 아무도 재진입을 허용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ticket이 없는데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내가 표를 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자, without, 그러니까 만약에 somebody라 답을 쓰셨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티켓이 없잖아요. 티켓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누군가가 재진입을 허용받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번에다 답을 쓰시면 안 되겠고요. 서로서로는 뭐 잘 지우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도 without 이야, 그냥 뭐뭐가 없이는 자, 재진입을 허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제 stop만 따져보시면 되겠는데요. stop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담배에서도 뒤에 남는 꽁초 부분 있죠. 자, 그리고 티켓에서도 여러분들 티켓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을 주잖아요. 이쪽 부분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아니면 이쪽 부분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이쪽 부분을 주잖아요. 요 남은 나머지 부분, 쪼가리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stop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뭐 그 쉽진 않지만 토막, 꽁초, 남은 부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해석도 다 됐을 것이고 124번 가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입니다. receptive라고 하는 것은 receive에서 나왔겠죠. tive는 성향과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receptive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감한, 예민한 뭐 이런 뜻도 있죠. 자, complimentary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는 의 뜻입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식사, 칭찬하는 티켓이라 그러면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의라고 하는 뜻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의 뜻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Complimentary tickets, 초대권입니다. Complimentary meal이라고 하면 무료 식사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Receptive는 사실은 이것이 무슨 학술적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으로 잘 제시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토익에서는. 자, approximate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그런 뜻이고 반의어 함께 외워두시라 그랬죠. 대략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확한의 뜻이죠. 자, experimental은 실험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형용사 어휘를 찾아볼까요?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다. 동사는 여기 있다.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묶이는 것은 수식하는 아이다. 그래서 이 ing는 분사다. 오늘 밤의 이벤트에 참석하는 단골 고객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공받습니다. 뭘 제공받을까요? 그렇죠. 초대권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 티켓은 어디로 가는 티켓입니까? 바로 Local Theater Troops 이렇게 돼 있어요. Troop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단, 연극단 의미죠. 그래서 자, 극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극단의 공연이 되겠어요. 자, 햄릿 공연입니다. 자, 햄릿 공연의 티켓을 자, 제공받게 될 것이란데 그 티켓은 공짜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자, 이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답을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요 부분만 딱 해석해 보시면 자, 맥락이 성립되는 단어는 비건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정답 잘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125번 갈게요. 125번은 그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다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자, 놀라게 하다의 surprise와 당황하게 하다의 embarrass가 결합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압도하다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거니까 막 사람이 막 사람을 압도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압도적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뉘앙스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는 있잖아요. 뜻은 아는 거니까. 표현이 한국말로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자, 그런 것인데 감정타동사의 지금 이론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verwhelm이 ing가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 그런 놀라움과 당황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something이고요. ed는 당한 거니까 바로 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ing는 스스로 뭐뭐하기 때문에 대개 사람 명사와 잘 쓰이고 ed는 뭐뭐 당하기 때문에 주로 사물과 함께 자주 쓰이지만 감정의 유발 동사는 어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의 언어는 보통 그 God, 그죠? 예, 그 유일신인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기반에서 언어가 이제 그 발전하고 또 근거했겠죠. 그래서 감정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누구를 어떤 그 신께서 어떤 감정을 갖다가 들게끔 만들어 주었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감정의 동사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의 뜻이지 사람이 스스로가 느끼다의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원이기 때문에 항상 타동사로만 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something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somebody는 감정을 유발당하다의 컨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처럼 누가 뭐 어떤 감정을 느껴요. 스스로라고 하는 자동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자, 그 점에 유의하시면 감정동사를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설명과는 별개로 정답은 정말 쉽죠. 왜냐하면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부사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자, generous 합니다. 너그러운 그런 재정적 지지, 지원 덕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재정적 후원은 바로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바로, 자, 이 패밀리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 시설 있죠? 시설이 이름이 어떻게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대줬으니까,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습니까? 바로 The Denninger Library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25번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문법 어휘의 격파, 놀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내용들이 자, 쑥쑥 여러분들께 흡수가 잘 되고 있기를 자,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또 분위기 잠시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 26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이제 후반부 강의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5강 강의 중에서 둘 반이 끝났죠. 2강 반이 끝났으니까 딱 절반이 이제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그 루즈해질 때도 됐죠. 심리적 상태가 조금 이제 좀 느슨해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쪼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시면 잘 쪼이시고 자, 주의 집중력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ABCD의 선택지는 모두 ED입니다. 의미가 서로 다르죠. Position, 자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당연히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쓸 수 있고 자 어디에 위치시키다의 뜻이죠. 무엇무엇을 위치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Positioned라고 하면 위치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는 지금 should 다음에 be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수동태가 구성되니까 자 주어가 위치되어져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Directed는 자 근본적으로 자 지시하다의 뜻. 두 번째는 안내하다의 뜻. 누구누구를 어디어디로 안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누구누구를 어디어디로 안내하는 건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를. 그래서 자 결국은 Direct는 향하게 하다의 뜻도 있어요. 단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잘 아시면 좋죠. 그래서 약도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사로 di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의 그 컨셉을 아시면 한국말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을 지시하거나 뭐뭐 하도록 지시하거나 어느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혹은 향하게 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단 말이에요. 자, condi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명사죠. 그리고 사실은 동사로는 거의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다. 토익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길들이다의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consent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적 관점에서 먼저 강의를 드렸고요. consent는 무엇무엇에 동의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동의하게 하다의 타동사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야 되고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 세 개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몰랐으면 네 개를 놓고 지금 어휘 문제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어는 누군가요? 바로 packages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sent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는 이거는 또 소식하는 어구가 되겠죠. 자, 호텔의 손님들에게 보내어지는 모든 소포들, 꾸러미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호텔로 먼저 보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에게 보내어진다. 호텔이 먼저 받아서 손님들에게 전달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겠어요?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가 되면 정답은 A번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to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로라고 이동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놓여져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보내어진다, 향하여진다가 되기 때문에 be directed to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죠? 사람을 어디 어디를 향하게 하면 안내하다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어디 어디로 향하게 하다라고 하면 자, 그때는 당연히 보내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direct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기억을 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계속 쓰이면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어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써야 결국은 언어는 자, 향상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절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irectory에 대한 내용도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뭐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뜻이 뭐고 아 가끔은 향하게 하다의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그죠? Direct the call to my boss.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화를 어떻게? 보스에게 향하게 하다. 전화를 돌려주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direct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 뉘앙스를 잘 가지시면 되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문제로 가시면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눈에 띄는 단어는 이 둘이죠. 셋 이상의 복수명사 A and B 아니면 자, 아니면 두 개의 복수명사. 그런데 빈칸 뒤를 보니까 단수명사. 보자마자 두 개를 지우라고 그래. 얼마나 쉬워요. 그럼 throughout이냐 over냐. 자, 두 개가 나오는데요. over라고 하는 단어는 워낙에 뜻이 많은데 지금 city와 결합되면 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도시 위쪽으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거 성립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throughout은 여러분들하고 많이 논의해봤던 단어고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단어죠. 자, throughout은 이하의 기간이 오거나 장소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어떤 기간을 관통하는 동안 내내 자, 어떠어떤 장소를 관통하는 동안 내내기 때문에 어떠어떤 장소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자, 누가 답이 될지 한번 봅시다. Street light camera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교통신호를 잘 준수했는지 자, 교통신호를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그런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교통단속 카메라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Street light는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이거든요. 보통 그 가로등처럼 이렇게 쭉 기둥이 서 있고, 그죠? 예. 거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주차 단속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도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street light cameras라고 해요. 그래서 교통 단속 카메라가 정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도시의 전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하도 자 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인 걸 항상 의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도시예요? 바로 자, 그 어떠어떠한 운전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예를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뭐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바로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투부정사는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항상 의심하세요. 그러나 명사를 수식하는 맥락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 바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사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차피 명사 자리는 아니니까. 바로 이게 영어의 본질이에요. 자, 어형을 최소화해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부정사 같은 아이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어우, 뭐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을 정해줬잖아요.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식해보세요. 성립되지 않으면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떤 운전자들인가요? 바로 패싱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intersections. intersection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이죠. 뭐한 이후에? 자, 불이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intersection을 통과해서 통과해가는 자, 그런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서 도시의 전역에서 자 바로 교통단속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treet lights cameras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27번 문제 마무리 짓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자리는 명사 자리다. 이것도 3초짜리 문제죠.
자, 그래서 품사가 서로 다른데 에, A, B, C, D는 품사가 달라요. 자, 이 자리는 타동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고 명사가 없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만약에 명사가 있었으면 다른 품사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정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그런 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내셨으니까 해설은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Catherine received. Catherine이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재받았다는 얘기죠. 누구로부터 승인받았어요? 보스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또 to exceed 앞에는 명사가 있죠. 얘를 수식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자, 그녀의 weekly hours를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하기 위한 보스예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받았는데 자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얘로부터 받았죠. 물론 자 누구누구로부터의 승인이라고 해도 해석이 성립되죠. 누구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해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from은요 형용사로 봐도 상관없고 부사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자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식하는 해석을 해보시고 그것이 성립되면 그리로 가도 좋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부사로 가도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문맥상 편안하게 가시고 자, 두 가지가 다 성립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누구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으면 형용사로 가세요. 근데 누구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게 좋으면 부사로 가시고 저는 부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사로 보는 게 좋아요. 얘도. 받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weekly hours를 초과하는 거죠. 이유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다음에 휴가 가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가니까 이번 주에 일해야 될 시간 있죠? 자, 그것 갖다가 초과해서 근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스로부터 승인을 갖다가 획득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8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됐나요?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 달라요. 자, whenever는 잘 아시겠지만 ever를 또 빼세요. 그러면 뒤에는 이제 절이 이제 성립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뒤에 지금 절이 왔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자, 또 주어 동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whenever는 자, 그러면 요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콤마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나는 부사절입니다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아이가 부사절을 이끌 수는 없어요. when이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절을 이끌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ever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합관계사라고 해서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애 뜻으로 자, 요거는 부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통과. Despite은 전치사예요. 잘 아시죠? 뜻은 똑같지만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자, so that도 접속사죠. 뭐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아이가 3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해석도 좋지만 자, 얼개적 해석. 알겠죠? 다시 그들이 발표했습니다. 오프닝을 발표했고요. 자, 그 다음에 Mercer라고 하는 회사가 경험을 했어요. 겪어왔습니다. 뭘 겪어왔죠? 아, decline을 겪어왔대요. decline 동사명사 동일형인데요. 자,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락입니다. 주가의 하락을 경험해왔다. 뭘 발표했어요? 오, 그래요? 20개의 추가적인 지점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오프닝하겠다라고 하는 그 오프닝을 그렇죠. 개업을 발표했어요. 아니, 개업을 발표했으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죠? 매출이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맞죠? 그러면 앞뒤는 무슨 사실이에요? 반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막 발표했었을 때마다 그죠? 발표했을 때는 언제든지 라고 하는 의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표하기 위해서?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자, 목적과 결과의 관계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although와 despite가 짝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에 대한 고려는 조금 이따가 해도 좋으니까 기술적으로 자, 일단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일단 자,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와 있으면 얘를 정답으로 찍어놓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되면 나머지 두 개는 고려할 것이 없고 자, 만약에 이 although가 성립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두 개를 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의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29번은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20개의 추가적인 지점에 대한 개업을 막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회사가 뭘 겪었어요? 어우, 극적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에 있어서의 극적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참 안 좋네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dec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명사는 했고요. 얘는 동사로 쓰일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사로만 씁니다. 타동사가 없어요. 다시 영어는 애매한 단어라 그랬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리말처럼 뭐뭐를 감소시키다, 감소되다 보여주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타동사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일일이 다 외우시거나 아니면 원칙을 딱 정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자타동사가 다 될 거야. 자동사나 타동사로만 쓰이는 그 특징 있는 단어들은 따로 외워야지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얘는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맥락 안에서 decline이 선택지로 나오게 되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반대로 reduce는 어떻죠? 타동사로만 씁니다. 똑같은 뜻인데 두 개는 비교해 두셔야겠죠? 자, decrease는 어때요? 걔는 자타동사로 다 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30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무슨 자리일까요? 그러면 자, by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ing가 여기 보이네요. 그러면 by와 ing 다음에 ing가 지금 수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by 다음에 명사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면 situating이 만약에 명사면 형용사가 와야 될 텐데 뒤에 목적어를 취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순수한 명사가 아니죠? ing 중에 일부는 순수 명사도 있는데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자, 동명사가 여기 지금 나오려면 앞쪽에 수식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사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또 다른 ing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 중에 없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동명사로 확정하시고 앞쪽은 부사가 답이니까 정답은 A번, D번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30번 문제는 30번 때의 문제였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어형과 품사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시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 관리 책임자가 큐레이터죠. 자, 이 사람이 끌어들였어요.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어디에? 바로 이 지금 그 전시회가 되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tools,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의 전시에 attention을 끌어들였거든요. 자, by plus ing 100% 수단이라 그랬어요. 어떤 수단에 의해서? 바로 혁신적으로. 아무도 생각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그것을 위치시켰습니다. situate는 동사로 쓰이면 위치시키다의 뜻이에요. situation은 상황의 뜻이지만.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next to the popular exhibit가 되겠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전시 옆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딱 위치시킴으로써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전시회는 뭐였나요? Fashion through the ages가 되겠습니다. 자, 시대를 관통하는 각 시대별 자, 패션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D번으로 또 확정을 하면서 자, 130번까지 자, 3강의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30번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뭔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 들죠? 물론 한 달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토익을 완성시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의 입장이라면. 자, 그러나
또 점수대가 어느 정도 좀 되는 학생들은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메꾸셔서 이제 가시면 틀림없이 또 고득점도 할 수 있겠죠. 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달은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지만 누군가에게 한 달은 택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너무 절대적으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누군가가 한 달에 토익을 900점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면요. 그들은 영어에 여태까지 투자한 절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익의 정보를 약간 받아들여서 이제 효과를 본 거예요.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꾸준히 구조문법 어휘에 자, 세 마리 토끼를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